안녕하세요. 초이스 스토리 제키입니다. 오늘은 눈을 감고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눈이 무척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기대거나 누워서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비디오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이렇게 오디오로 인터뷰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소외계층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마음복지관의 홍두호 사무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홍두호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의 신분은 노출됐는데 어떤 분이신지, 뭐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마음복지관에서 사무국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마음복지관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집단 심리 프로그램이나 또는 힐링 캠프 같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음복지관이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심리 상담, 개인 심리 상담소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일단 상담료는 어때요? 다른 데보다? 네네. 저희 기관은 이제 개인 심리 상담 받으시는 분들의 상담비를 일단 원칙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은 1회기당 5,000원을 내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기라 하면 이제 보통 50분, 예. 일주일에 한 번 받으시는 상담, 50분 상담을 이제 1회기라고 하는데요. 1회기에 5,000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1회기에 10,000원 이렇게 원칙을 해놓고는 있는데요. 이 상담비를 저희 상담팀장님께서 정하시는데 상담팀장님께서 워낙 마음이 넓으시고 네,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은 또 마음이 더욱 넓어지셔서 힘들다 그러면은 2,000원도 받으시고 1,000원도 받으시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원칙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보다 좀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3만원, 2만원 이 경우는 이제 수급권자는 아니신데 그래도 사설 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사설 상담실은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뭐 한 6만원에서 뭐 한 15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10만원이다 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원씩 내면 한 달에 40만원인데 내가 한 달에 40만원으로 생활하시는 수급자분들이 40만원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공짜로 한 달에 40만원 준다 그러면 나의 우울도 좀 사라질 텐데 오히려 거꾸로 예, 우울해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한 달에 40만원 낼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2만원, 3만원 받고도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제로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공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무슨 어디 가서 네네. 사실 이제 정부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라는 명분 하에 가난한 분들에게 너의 가난함을 객관적으로 또는 문서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마음 아픈 분들한테 또 한 번 더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거여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걸 100% 믿고 있습니다. 그걸 진실되게 얘기 안 하시면은 상담을 받더라도 사실은 예, 계속 뭔가 하나를 속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도 별로 없고 예, 또 이야기하다 보면 다 노출이 되거든요. 네네. 수급권자이신데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어. 뭐 이렇게 되면 아니 한 번이야 갈 수도 있고 한데 매년 뭐 휴가 때마다 가면 뭔가 좀 스토리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들 다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처음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믿고 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이상한 사람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죠? 네네 예. 네. 그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류로 이 저소득층인 거를 확인하지 않는 거를 교묘히 이용해서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분 한 분을 속아내기 위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예, 마음에 힘든 것보다는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마음복지관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경제적인 것 말고. 경제적인 특성 말고는 정말 뭐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성별도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네. 저희 그 상담 신청서에 보면은 이름도 적고 나이도 적고 성별도 적게 되어 있는데 이제 칸이 세 칸이 있거든요. 남자 칸, 여자 칸, 그리고 이제 기타 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뭐 성소수자에서 그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성별도 남녀 기타까지 해서 매우 다양하고 뭐 연령도 이제 다양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사시는 곳도 예.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뭐 가까우니까 오시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동두천에서도 오시고 네 뭐 부천에서도 오시고 그렇죠? 네. 다 하다 보니 천자 돌림인데. 네. 네. 아, 그렇게 지금 마음복지관에 그 네. 소재지가 네네. 그러니까 두 군데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서울 성북구에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노원구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북쪽, 뭐 동두천, 의정부, 예, 노원, 중랑구 사시는 분들은 노원으로 주로 오시도록 안내하고, 예, 대부분의 서울 지역과 이제 서남쪽, 예, 경기도 계신 분들은 성북으로 오시는데, 저희가 뭐 지점이 더 많으면은 편하게 오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지점을 내는 것보다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다른 분들이 뭐 이름은 다르더라도 또 이런 저소득층 분들의 심리 상담을 위해서 또 다른 심리 서비스를 위해서 이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 사실 인천에서 사시는 분이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시고 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지역에서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기존의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 받아보고 나는 직장이 여기 성북구 근처에서 퇴근하고 나서 뭐 상담을 받고 받아보니 좋아서 우리 언니도 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네 저기 뭐 강서구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멀지만 그래도 이제 오셨다 네, 분도 계시고 뭐 부모님을 데려와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개인 정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네 본인 상담을 받고 예, 애인 예, 네, 애인을 데리고 와서 아마도 이제 상담을 받으니까 뭔가 마음의 품도 넓어지고 예,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줄어드니까 그 이 애인도 아 너 상담 받더니 좋아졌다 그 대체 비결이 뭐냐 최근에 뭐 좋아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너 몰래 상담을 받았어 그래 왜 좋은 거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해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연대하고 있는 다른 NGO들 예, 주로 이제 NGO들이 다들 저소득층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을 저희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에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거든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이 관공서 서비스로는 최전선에 있는 서비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사회의 마음 아픈 분들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주 중증이신 분들 커버하고 그 다음에 수급권자 우선적으로 커버하고 나면은 그 빈 여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수급권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못 도와줘. 당신은 아주 마일드하니까는 우리가 못 도와줘. 이런 식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급권자 아니어도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사설 상담실 가서 상담받기에는 굉장히 비싸고 예, 심리상담 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중증 막 자살 시도하고 이러셨던 분들 아니면은 뭐
이 조현병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집안에 조금 누가 아프기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게 회사 일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마일드하다 그래도 이게 상대적인 마일드지 마일드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분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서비스 받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하기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실 뭐 나도 힘들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고 뭐 누가 봐도 다 힘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더 원래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마일드하다 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저희에게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전염성 질환이 되다 보니까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포도 생기고, 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서 사람들을 적게 만나고, 그래서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나 일감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더 힘들어지신 분들도 있으시고, 예.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정부의 서비스, 공공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전염성 질환이 되다 보니까 공공은 일단은 전염을 막는 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 취약계층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로 하여금 다 쉬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네, 아니면은 횟수 자체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하는 거를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자, 언제부터는 뭐 문 닫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상담비가 낼 여력이 안 돼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어떤 공공지원기관에 갔었는데 하루아침에 다음 주부터는 안 됩니다. 언제 그러면 다시 가능한가요? 네, 공문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무기한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들은 가난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도리어 갈 수 있는 상담 서비스 기관은 없어지는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저희 기관이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한테 뭐 문을 닫아라 말아라 하는 기관들은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방역을 하면서 안전을 어떻게든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담을 지난 2년 동안 지속을 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이제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예, 포기하고 또 집단 프로그램은 개인 심리 상담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이 심리적인 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생각하고 당장 개인 심리 상담 받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집단 심리 프로그램이나 숙박 형태의 힐링 캠프들은 저희가 유보하고 개인 심리 상담만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 문의를 하시면은 상담이 가능하냐 자체를 처음에 이제 묻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묻는 분들 없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기관들에 전화하면은 우리가 상담 해주는데 뭐 대면은 안 돼라거나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또는 지금은 문을 닫고 있어서 뭐 다다음 달에나 뭐 방역 수준이 좀 낮아지면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는 거절을 들으신 분들이 많아지셔서 그런지 저희한테 상담이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럼 직접 대면에서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냐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렇게 코로나 위험이 많은데 대면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이 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 아까 전 말씀드린 코로나와 우울, 코로나와 불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원 받는 기관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을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저렴한 비용으로 네네. 상담을 받으려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 상담 선생님들의 네. 어떤 희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 네네. 저희 마음복지관 소개를 하면서 이 프로보노 선생님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이야기를 빼놓으면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일단 이 자원봉사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을 프로보노라고 불러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프로 보누 퍼블리콘가 뭐 그래서 아마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우리는 그냥 뭐 가서 이렇게 막 힘쓰고 뭐 물건 날라주는 종류의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아마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영어로 뭐 발런티어 예, 그 표현을 쓰니까 우리는 발런티어가 아니라 뭔가 남달라 이런 좀 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 네. 뭐, 그래서 이름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법률을 했으니까 아마 라틴어 뭐 이렇게 좀 격이 높다고 생각했는지 프로 보노 퍼블리코 네, 했는데 가장 중요한 퍼블리코 공익이라는 단어까지 하니까 너무 기니까 그거 띄고 네, 미국의 변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끼리 아마 프로 보노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저희도 어쩌면 이제 우리도 당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많은 자원봉사자와 보다 더욱 각별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그런 비슷한 의도로 해서 이제 프로보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분들이 사실은 무급으로 예, 마음복지관이 지금 9년 이제 곧 1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9년째 무급으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었고 네, 또 이분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상담을 받고 본인의 가족이나 네,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복지관은 일반적인 운영비용은 후원자분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사업을 하는 주요 인력, 예, 프로보노 선생님들은 예, 무급으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사회복지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무급으로 이 자원봉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는 안 좋게 보시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는 뭐 현실적으로 상담사들에게 시장 가격에 맞는 상담비를 제공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사실 유지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상은 없더라도 뭔가 정신적인 뭔가 보상이나 만족은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너무 불쌍해서 계속 해주시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예, 불쌍하게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분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예, 상담사로 내가 뭐 대단한 예,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일일이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은 저희 프로보노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거의 절반은 상담을 상담자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으로 상담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을 통해서 이미 심리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상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착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전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네. 인해서 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 퍼센티지의 변화가 생겼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으나 첫 번째 퍼뜩 드는 생각은 일단은 주로 그전까지는 여성 내담자 분들이 절대 다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뭐 한 반반 가까이 될 정도로 남성 내담자 분들이 늘어난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내담자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주로 심리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별로 접근을 못하던 네, 시절이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울하다, 뭐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남성들한테는 주로 뭐 사내가 돼서 뭐 쪼잔하게 또는 뭐 이렇게 뭐 나약하게 뭐 이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많다 보니까 정말 중증이 되기 전까지는 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조차를 못하게 되고 처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아예 나약한 자식 이런 반응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도움의 손길을 외부로 뻗치지 못하는 예,
그랬었던 게 코로나 이전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생기면서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가 이제 코로나 블루 등등 해서 이제 심리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뭐, 마음이 어려우면은 해서 이리로 전화하시면은 무료로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홍보를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리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효과. 특히 남성들은 그게 어려웠었는데,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우울했는데 더 우울해져서, 옛날에는 상담 이 정도면 그냥 어떻게 내가 의지로 이겨내 봐야지 하던 분들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들어서 남성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들도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은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상담 서비스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남성들이 거기에 대한 접근 자체를 잘 못했었던 것들이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의대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의사가 안 되신 이유를 잠깐은 들어도 될까요? 아, 네네. 일단 제가 의대를 졸업한 건 맞고요. 의사가 안 된 이유는 의사도 됐습니다. 네네. 한국의 의사 국가시험은 합격률이 매우 높아서 네네. 의대를 졸업하면은 대부분 다 의사가 되죠. 네네. 의사는 이제 면허니까 면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변호사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택시 운전기사 면허가 있어도 네, 택시 운전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최고 한국 최고의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네. 끝까지 의사 면허가 있으신 분이 안 하시니까 덕분에 주변에 있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많이 받죠. 그냥 거의 무료, 그냥 만나는 시간 자체가 무료 의료 상담이야. 아, 네. 근데 요즘 뭐 그 유튜브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미 검색해 보면 내가 궁금해한 거를 미리 다 알고서 재미나게 표현해 주신 것 가지고 뭐 네, 제가 의사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바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원래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을 네네. 다루는 직업으로서 의사가 될 뻔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뭔가 돕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네. 몸이 아픈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 뭐가 더 심각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질병 부담, 뭐 디지즈 버든, 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당장 사람들이 막 급사하고 하는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엄청나게 이 사회에 엄청 부담을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암 같은 질환 바로 사망하진 않지만은 치료하는 동안에 많은 의료 자원이 투여되고. 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삶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큰 질환들이 통틀어서 보면은 오히려 더 질병 부담이 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그런 면에서는 질병 부담이 굉장히 큰 예, 분야인 거죠. 예. 가정에 한 명이 우울하면은, 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나 자살할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는 거, 뭐 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또 뭐 등등 아무튼 그래서 정신과 질환도 굉장히 질병 부담이 큰 질환에 해당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마음복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또 정신과 진단명을 붙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살면서 네, 질병보다는 좀 더 예, 가볍지만. 예, 가볍지만은 요즘 삶에 힘듦을 야기시키는 환경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다양한 이 뭐라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만한 여러 서비스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 극단이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예, 치료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병원도 낮병도 낮에만 병원에 와 있다가 집에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외래 베이스로 예,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약은 집에서 먹는 예,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마일드하신 분들은 특별히 예, 뭐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층에서도 세세하게 나누면은, 네, 심리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꼭 전문적인 심리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심심할 때 전화 걸면 늘 나한테 진실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내가 굳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말벗, 네네, 예.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꼭 말벗을 교육받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반찬 배달 서비스로 일주일에 한 번 그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냥 음식만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갔을 때 할머니 뭐 약은 잘 드세요? 라고 체크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그래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매우 위중한 것부터 마일드한 것까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 스펙트럼마다 뭐 이 정신과 의사가 모든, 그렇죠, 예, 층위에 있는 분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에 적합하게 훈련받은 분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되 틈이 없게끔, 예, 촘촘하게 이거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음복지관은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고, 못 담당하는 부분들은 한쪽으로는, 더 위중한 쪽으로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잘 협업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쪽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한테 상담을 받고 자살하는 거는 단념하셨지만은 여전히 삶은 척박하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랑 또 연계하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인 거고,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만 있어도 안 되고 사회복지 쪽에만 있어도 안 되고 여러 층의 분들을 서로 링크를 잘 시켜드려서, 우리랑 상담받았을 때는 좋아하셨는데 상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라고 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자기만족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복지관과 비슷한 형태의 이런, 네, 복지관들이 또, 네, 많이 있나요? 전국에? 아, 일단, 예, 저희가 이제 이름이 마음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이 사회복지 법인, 예,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은 아니고, 이 단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가난하신 분들이 복지관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시니까, 우리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관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어떤 단체인지도 금방 아시고 오실 때도 별로 거부감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지은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복지관들은 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뭐 시각장애인복지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체계는 있죠. 그러니까 심리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복지관은, 예,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이런 이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뭐 복지기관 또는 NGO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마음복지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손가락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늘어난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늘어난 거를 좋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예, 몸이 아픈 저소득층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국가가, 예, 도움을 주듯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 정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가 직접 또는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틈새가 사실 틈새가 아니라 갭이 너무 커서 틈새라 하기에는 너무 큰 거죠. 빈 공간이.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해야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9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이 늘어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 같은 기관들은 점차 없어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네, 전 국민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네, 네, 해결을 해주겠다고 전면적으로 더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복지관 앞으로의 계획은 뭐 또 어떤 소망이 있다면? 네, 네. 아까 전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는 그래서, 예, 저희의 소망은 더 이상 저희 기관 같은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없어지는 게 저희의 이제 장기적인 소망입니다. 소멸이 소망인 기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없어지려면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없어지면, 저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없어지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세상이 안 올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꿈꾸는 거는, 아까 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분들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뭐 건강보험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를 하더라도 어쨌든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장벽이나 지리적인 장벽, 뭐 시간적인 장벽 등이 매우 낮거나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기관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의 바람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장애인분들 상담들 좀 하게 되면서 저희 상담센터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2층 또는 3층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동 휠체어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의 이 물리적인 접근성이 좀 수월한 곳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기관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돕는다면서 처음부터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네 하는 얘기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음복지관 홍두호 사무국장님과의 오디오 인터뷰였습니다. 마음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싶으시거나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란에 적힌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